내가 네 M이다. BMW M 디비전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BMW M3 CSL부터 M1 그리고 컨셉 XM까지 시대를 앞서간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시대를 앞서고 있는 BMW M 모델들은 50년 역사에서 모터스포츠의 아이콘 그리고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BMW M 디비전은 프리미엄 D 세그먼트 고성능 모델 라인업에 새로운 뉴트리아 한 마리 새로운 차종 하나를 추가하며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차는 바로 BMW M3 투어링입니다. 새로운 BMW M3 투어링은 진정한 모터스포츠의 감성과 뉴트리아 이빨, 실용적인 특성을 합한 궁극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3시리즈 외관형인 투어링은 E30이라는 2세대 3시리즈가 1982년 소개된 후 약 5년이 지난 1987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관이라는 이미지가 프리미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때문에 투어링을 생산할 계획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BMW 프로토타입 엔지니어로 일하던 막스 라이스빅이라는 인물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마침 두 딸 님을 모시고 계시는 가장이었죠. 본인이 BMW에서 일을 하고 있고 3시리즈가 참 좋은 차인 건 알겠는데 가족 모두와 많은 짐을 싣고 여기저기 다니기엔 실용적이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죠. 1984년 친구의 차고에 323i 모델을 가져와 폭스바겐 파사트의 뒷유리를 붙여 외관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프로토타입을 회사의 임원들에게 보여주었고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이죠. 이 덕분에 바로 설계와 생산으로 이어져 3시리즈 투어링이라는 외관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투어링은 3시리즈의 매 세대마다 하나의 파생 모델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다시 돌아와서 BMW M3 투어링은 깔끔하게 정리된 면들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은 역동적인 면들이 모여서 BMW M만의 디자인 큐를 만족시키고 이 디자인은 이 차가 어떤 성격의 차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충분한 힌트를 줍니다. 수직으로 배열된 오직 M만의 키드니 그릴은 일반적인 3시리즈와는 다르게 각지고 험상궂은 인상을 선사하며 크롬 도금 프레임이 없어 럭셔리함보다는 스포티함을 더욱 부각시키죠. 이 그릴에서 시작돼 후드 상단으로 투영된 엣지들은 이 차가 가진 파워를 드러내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 하단의 좌우로는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진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가 공기 흐름을 최적화함과 동시에 엔진의 강력한 폭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차량의 양쪽 가장 바깥에는 전륜의 회전으로 인한 와류를 매끄럽게 흘려보내기 위해 에어커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BMW가 내세우는 레이저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고 이번 M 디비전 5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제작된 클래식한 느낌의 새로운 M 로고가 부착됩니다. 왠지 서울 올림픽 로고가 생각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레이스카를 닮아 과격해진 블랙 하이글로시 사이드 스커트가 측면을 맞이하고 이는 전 후면 범퍼의 블랙 에이프런과 이어져 차량 전체를 둘러쌉니다. 블랙 컬러 덕분에 차체가 얇아 보이는 효과를 주죠. 투어링답게 D필러가 존재하지만 윈도우가 이 차량의 거의 끝까지 펼쳐져 있는 탓에 그 너비가 상당히 좁고 이는 차량이 더욱 길고 낮아 보이게 합니다. 이 차에 장착된 단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M 경량 알로이 휠은 BMW M 전통을 따르는 휠답게 경이로울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전륜은 19인치, 후륜은 20인치를 장착하게 됩니다. 전후 휠 타이어를 덮고 있는 두툼한 팬더는 나는 고성능이다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루프는 기본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되며 카본 패키지를 선택해 카본 루프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차의 뒷면으로 가보면 이번 세대로 오면서 정말 멋있어진 L자형 라이트를 만나볼 수 있으며 리어 윈도우는 트렁크를 열지 않고도 단독으로 열 수 있죠. M으로 오면서 전면의 인상 굉장히 많이 바뀐 것에 반해 후면의 디자인은 그대로여서 다행입니다. 다만 앞과 뒤에 통일감이 떨어지는 건 호불호의 영역으로 남겠습니다. 후면의 하단에는 전자식 가변 플랩이 적용된 M 전통의 4발 배기구가 존재하며 이 크기는 각각 직경 10cm에 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과격한 사운드는 귓구녕을 통과해 전두엽의 짜릿함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두통도 함께 제공 가능합니다. 거기에 배기구를 둘러싼 디퓨저는 공기역학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과격한 인상에도 한몫합니다. 이 차는 실용성을 겸비한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500리터의 짐을 적재할 수 있고 2열을 접을 경우 그 크기는 151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실내는 부분 변경된 M3와 매우 동일하죠.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9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합쳐진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에는 M만을 위한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페이스리프트된 3시리즈의 토글형 기어 셀렉터와는 다르게
M만을 위한 스틱형 기어 셀렉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역시 고성능의 맛을 내기엔 아직까지 스틱 타입이 제격이죠. 여기에 곳곳에 쓰인 카본 파이버 장식들과 M 카본 버킷 시트가 보이고 다리 사이에 놓인 이것은 당신의 낭심을 브레이키. 아니 MD비전의 파워트레인 기술은 오로지 매혹적인 성능을 뽑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BMW M만의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직렬 6기통 엔진은 무려 510마력, 66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뿜어냅니다. 이 엔진은 M4 GT3 내구레이스 카의 베이스 엔진이 되죠. 여기에 냉각 시스템과 오일 공급 시스템은 트랙에서 맞닥뜨리는 높은 중력 가속도에도 원활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8단 M 스텝트로닉 변속기와 어우러지며 리어 X를 액티브 M 디퍼렌셜과 짝을 이루는 MX 드라이브 AWD 시스템을 통해 4바퀴로 강력한 힘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DSC를 오프할 경우 순수 후륜 구동 모드로 진입이 가능해 신나게 미끄러뜨릴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러한 조합으로 0에서 시속 100km까지는 3.6초, 0에서 시속 200km까지는 12.9초밖에 걸리지 않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의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만 M 드라이버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그 제한은 시속 280km로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독일 뉘르부르그링 서킷을 7분 35초 만에 주파했는데 이는 외관에서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심지어 M5 컴피티션보다도 빠른 기록이고 벤츠 AMG E63S 에스테이트보다는 10초나 빠른 기록이죠. 이 차의 크기는 전장 4,794mm, 휠베이스 2,857mm, 전고 1,436mm, 전폭 1,903mm로 M3 세단보다 전폭과 전고가 크지만 전장과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연비는 리터당 9.6km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은 1억 2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투어링은 독일에서 올해 9월부터 주문이 가능하며 11월부터 생산과 함께 고객 인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썸네일에서는 이 차를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들의 일탈에 힘이 되어줄 이 차는 안타깝게도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한국 내 아버님들께서는 이 차 대신 387마력의 M340i 투어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4천만원 저렴한 8천만원입니다. 그럼 아버님들의 일탈이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